때문에 일어나질 못하는 건지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보이죠.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지도를 그냥. 다 커서도 오줌을 가리지 못하면 혼나야 됩니다. 어디 가서 소금 혼나! 늦은 밤이 되도록 소금을 구하지 못한 오줌 싸개 채돌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요. 바로 이때 구원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우는 아이 눈물 아니죠. 오줌을 뚝 그치게 만드는 산딸기를 소개합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기내시 상동면. 산새들 지저귀는 소리에 이끌려 마을 뒷산에 올랐는데요. 진짜 높다. 햇볕은 뜨겁고 다리는 천근만근 체력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아, 더 이상 못 가겠다. 목이 마를 무렵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산딸기 산에 있다는? 와, 어쩜 이렇게 탐스럽게 알렸을까?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입속으로 찍행. 아, 새콤하다. 요즘 산딸기 귀한데요. 야산에서 발견하여 산딸기여 먹고 싶은 만큼 아주 많이 먹고 있는 바로 그때. 남의 밭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밭이요? 예? 아니, 제가 힘들게 등산하다가 발견한 산딸기면은 그 주인은 저지 무슨 남의 밭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네. 지금 한참 수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아, 응? 여기 그러면은 밭 주인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데요? 바로 이 사람. 제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네, 뭐 혼날 짓 하셨네요. 등짝을 아주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산딸기는 기운을 복돋아 주고 또 신장을 좋게 하는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동 산딸기는 잎부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산딸기가 좋은 것은 첫째 보면은 네. 잎이 두껍고 맑아야 좋은 산딸기가 생산이 된다. 그래요? 이렇게 통통하고 두꺼운 거요? 오, 진짜 종이 만지는 것처럼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랐나요? 상동면 산딸기가 유독 잘 자라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토질과 일조량 그리고 수질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안성맞춤. 그렇기 때문에 알이 더 붉고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익은 거는 여기 따면은 꼭지 그대로 살 빠지고 덜 익은 거는 빠지지 않아요. 아~ 여기 아직 덜 익은 거거든. 여기에 이제 익은 거는 이렇게 만지면은 싹 이렇게 빠진다고. 아, 익은 건 이렇게 잘 따지는 거예요? 잘 따지고. 아, 요런 거는 그냥 따려고 하면은 안 떨어져요, 진짜. 요런 건 떨어질까요? 그렇지. 오, 그렇지. 턱 떨어지네? 그럼. 오, 신기한데요? 그런지 그렇죠. 빛깔이 정말 꽃이 핀 것 같아요. 네, 있는 네 그렇지 않아도 닮은 점이 있었는데요.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어요. 예쁘면 가시가 있다는 말 아시죠? 산딸기도 저처럼 얼굴 값을 좀 하더라고요. 따면 된다.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게 조심조심하며 수확을 거들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산딸기 하면 떠오르는 과일 또 없으세요? 딸기? 복분자? 정답입니다. 두 개 차이가 뭐예요? 복분자하고 산딸기는 네. 복분자는 생과를 먹지 못하고 음료수로 먹고 산딸기는 생과도 먹고 음료수로도 먹고 네. 술도 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손으로 만져도 으스러지지 않는 단단한 과육 보이시나요? 딱 6월 한 달만 맛볼 수 있는 노지 산딸기. 귀한 제철 과일인 만큼 일손이 바빴는데요. 저도 그래서 두 팔 걷어붙이고 수확에 나섰습니다. 드세요. 오, 새참! 새참으로 산딸기 주스를 주셨는데요. 저는 특별히 와인잔을 주시더라고요. 산딸기 주스 잔도 예뻐, 잔도 예뻐. 자, 산딸기 수확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마셔서 그런지 마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짜르르 하고 오더라고요. 빛깔도 곱고요. 산딸기.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몸속이 시원해지는데요. 오늘 이 더위 속에 그냥 산딸기 딴다고 좀 고생 좀 했는데요. 그냥 더위가 싹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산딸기 최고. 자부심이 대단하시죠? 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그럴만하다. 엄지손가락이 절로 들렸는데요.